안녕하세요, 단어블리 여러분. 단어 에디터 레아, 마스터 코치 베리 코치입니다. 단호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무산소 운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38분 전신 올인원 운동.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자주 달려있는 댓글들이 있어요. 저 이제 원이랑 투 되게 자주 해서 새로운 운동 영상으로 지겹지 않게 더 운동을 즐기고 싶어요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021년을 맞아서 전신 올인원 3를 준비했습니다. 고강도예요. 그래서 강도가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기존에 1, 2 계속 하셔서 체력이 좀 다져지신 분들은 굉장히 기대도 좋습니다. 2021년 새 다이어트 운동은 전신 올인원 3로 고정! 자, 워밍업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넓이를 벌려서 양손 깍지 끼고 위로 올립니다. 자, 옆구리부터 풀어줄게요. 왼쪽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오고 반대쪽 내려갈게요. 요렇게 30초 반복할게요. 그렇죠. 다시 반대쪽. 네. 호흡은 참지 않고 반대쪽. 상체 숙이진 않을게요. 그렇죠. 다시 반대쪽. 하체는 고정시켜 주시고요. 다시 반대. 이제 하다 보면 팔꿈치가 구부려집니다. 발꿈치 펴주셔야 돼요. 자, 한 번씩만 더 할게요. 그렇죠. 왼쪽. 자, 오른쪽 한 번 더 갑니다. 그만 돌아오고요. 자, 그대로 손 앞으로 쭉 내밀면서 엉덩이 뒤로 쭉 빼줄게요. 네, 잠시 유지하겠습니다. 엉덩이 뒤로 쭉 뻗어주시고요. 무릎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펴줄게요. 손은 멀리 보냅니다. 시선도 손 볼게요. 그렇죠. 허벅지 뒤쪽이 약간 당기는 느낌 나시면 돼요. 쭉 호흡하시면서 어우 잘하시네요. 자,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해서 천천히 양옆으로 펼쳐줍니다. 가슴 쫙 열고 왼쪽 다리 앞으로 쭉 올립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오고 반대 다리 반복 시작. 그렇죠. 아우 잘하신다. 박수는 안 알려드렸는데 네, 박수 쳐도 괜찮아요. 약스터 느낌 나고 아주 좋아요. 합! 합! 합은 뭐예요? 기합이죠. 네, 여러분도 기합 내시면서 다리 올릴 때 후! 후, 좋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올릴 수 있는 만큼 다리 올려주시면 되고요. 어깨 힘은 풀고 가슴 열게요. 자, 그만. 자, 아까랑 같은 동작이에요. 손 앞으로 뻗어주시고 왼쪽 다리 옆으로 뻗어봅니다. 돌아오면서 양팔 열고 반대쪽. 반복 시작. 후. 자, 이때 박수 칠 거예요. 자, 자. 그렇죠. 박수 칠 때 숨 내렸나요? 맞습니다. 박수 칠 때 후. 중요한 거 오늘 운동하는 내내 호흡을 참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중심 잘 잡아주시고 다리 옆으로 콕! 콕 뻗어주시면 돼요. 워밍업이니까 가볍게. 아직 가볍죠?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만. 자, 정면 보시고 다리 조금 어깨 넓이보다 넓게 어깨 한 두 배 넓이 정도로 벌려주시고요. 양손 옆으로 뻗어서 오른쪽 손 천천히 옆으로 도와주시고 반대쪽 반복하겠습니다. 이때 약간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동작을 할 때 허리가 굽어지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무릎을 살짝 굽혀서 상체를 숙이기보다는 하체를 살짝 낮춰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을 완전히 펴서 몸을 비틀어 주시면 돼요. 지금 뼈가 맞춰지고 있어요. 좋은 워밍업. 마지막 그만. 워밍업 끝. 자, 이제 바로 보는 운동 들어갈게요. 자, 다리 어깨 넓이에서 양손 골반 살짝 얹어주시고요. 자, 그대로 왼발로 한 발을 살짝 서볼게요. 그리고 무릎 살짝만 구부려 볼게요. 살짝 구부려. 그렇죠. 엉거주춤 않습니다. 자, 그대로 반대발 앞으로 콕 찍어 볼게요. 발톱으로 콕 찍고 돌아옵니다. 이번에 옆으로 발톱으로 콕 찍고 돌아옵니다. 뒤로 발톱으로 콕 찍고 돌아옵니다. 반복 시작. 그렇죠. 앞에 찍고 옆에 찍고 뒤로 찍고. 그렇죠. 오, 잘하시는데요 레아님. 여러분도 잘하고 계시죠? 중요한 건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를 따라오는 속도가 좀 어려우시면 더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중간에 한번 여기 터치해도 되나요? 어디요? 바닥이. 아, 괜찮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앞으로 터치했다가 중심 잡고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쉬셔도 괜찮아요. 자, 어디에 힘 들어가죠? 서 있는 다리가 엉덩이 쪽. 그렇죠. 옆에 마지막. 오케이. 바로 반대 갈게요. 자, 오른발 서서
살짝 앉아주시고 이런 반응 나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준비. 다리 뗍니다. 앞에부터 시작. 그렇죠. 서 있는 다리가 계속 중심을 잡으려고 흔들흔들 할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발톱으로 콕. 체중을 이렇게 실어버리시면 안 돼요. 체중은 계속 오른쪽 다리에 있습니다. 이거 너무 쉽다 하시는 분은 좀 더 앉으셔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어렵다 하시는 분은 더 올라와서 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중심 잡기.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 앞에, 옆에, 둘, 뒤에. 자, 그만. 자, 바로 두 번째 갈게요. 다리 어깨 두 배 넓이로 벌려주실게요. 살짝 앉습니다. 엉덩이 뒤로 빼고 저 무릎 살짝 구부려 볼게요. 그대로 왼손으로 오른쪽 다리 발끝 터치할게요. 이때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바깥쪽 나갈 수 있도록 일직선 만듭니다. 그리고 반대에 콕 찍습니다. 내 무릎, 발끝 방향 같이 볼 수 있게 주의해 주시고요. 반복할게요. 시작! 하나, 둘, 그렇죠. 셋, 넷, 호흡 편하게. 내 허벅지랑 엉덩이 힘으로 계속 버티면서 좌우로 체중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체중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그렇죠. 후, 좋아요. 자, 너무 힘드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주셔도 되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이 높이가 유지, 이 높이 유지, 그렇죠, 이 높이 유지 하시면서 반복할게요. 잘하고 계시죠? 좀 앉으셔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좋아요. 잘하시고 있어요? 아직 어렵지 않죠? 화이팅! 발끝 톡톡 찍으면서 마지막! 그만! 자, 바로 여러분 스쿼트 잘 알고 계시죠? 스쿼트인데 다리 조금 모을게요. 골반 넓이 정도로 해주셔서 그냥 가볍게 앉아볼게요. 앉아볼게요. 왜 앉으라고 하지? 이런 느낌으로 앉았다가 양손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일어나면서 만세!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죠. 다시 숙이라고? 알았어. 다시 일어나면서 반대쪽. 무슨 일이야? 숙이라고? 펴입니다. 그렇죠. 반복합니다. 자, 이게 무슨 느낌인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유산소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내 등이 굽지 않게 최대한 정면 가슴 볼 수 있도록. 화이팅! 네, 재밌죠? 재밌다. 네, 재미 없으시면 네, 재밌게.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그만. 자, 아직 집중, 집중, 집중. 자, 다리 그대로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발끝 넓게 벌려서 앉아볼게요. 이번엔 진짜 스쿼트 하듯이. 의자 있어요. 뒤에 의자 있습니다. 앉아볼게요. 근데 무릎 안으로 모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벌려주시고요. 일어나볼게요. 왼쪽 다리 앞으로 발로 차요. 빠샤! 자, 앉습니다. 반대발 킥. 반복 시작. 앉았다가 하! 일어날 때 하! 그렇죠. 여러분 태권도 해보셨어요? 태권도 하면 뭐죠? 기합입니다. 하! 그렇죠. 하! 하! 자, 기합 소리만큼 다리가 올라가야 돼요. 지금 기합 소리만 높아요. 다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중요한 거 설 때 서 있는 엉덩이 힘들어 가야 돼요. 아, 그렇죠. 오른쪽, 그렇죠. 왼쪽 엉덩이. 엉덩이가 엄청. 자, 그렇죠. 엉덩이 힘들어하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힘내세요. 화이팅! 잘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힘들면 많이 앉지 마시고요. 마지막! 그만! 하체 해야지. 자, 가보겠습니다. 자, 다리 골반 넓이를 벌려서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볼게요. 오른쪽 다리 체중을 실고, 자, 반대쪽 다리 뒤로 쭉 말이 뒤차기 하듯이 뻥 찹니다. 손 앞으로 중심 잡으려고 해주시고요. 뻥 찼다가 돌아올 거예요. 반대쪽 천천히 숙여서 뒤로 발로 뻥 찼다가 돌아오실 거예요. 근데 이게 중심 잡기가 좀 어려우니까 쉬운 버전 우리 레아님 보면서 따라해 주시면 돼요. 요렇게. 자, 바로 같이 해볼게요. 준비. 왼쪽 다리부터 뻗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저는 상체를 조금 숙였기 때문에 좀 더 어렵고요. 상체를 세워서 해주시면 좀 더 쉬워요. 더 가능하신 분들은 더 상체를 숙여줍니다. 그렇죠. 잘하시고 있죠? 자, 이때는 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몸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넘어지지 않게 집중해 주시면서 후! 다리 멀리 뻗을 때 후! 그렇죠. 어디 힘들어가는지 느끼고 싶다면 손으로도 한 번씩 집어주시면서, 그렇죠. 잘하시고 있어요. 화이팅! 마지막! 한 번 더! 그만! 후!
자, 그대로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왼쪽 다리를 뒤로 쭉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대로 앉아줄 건데요. 손을 바닥에 내 발끝 방향 있죠? 옆으로 찍어주시고 앉아주시면 돼요. 쉬운 버전은 레아님처럼 살짝 앉았다가 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니킥 바! 요 동작 다시 앉았다가 올라옵니다. 반복 시작! 앉았다가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버티고 있는 다리 있죠? 이 다리에 발바닥 딱 바닥 짚어서 집중해 주시고요. 동작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우리 레아님 따라해 주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거 이 동작 할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숨이 너무 차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힘내시고요. 근데 하다가 무릎이 아프거나 어깨가 불편해요 하시면은 동작 조금 낮게 해서 따라해 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한 번 더. 그만. 자, 힘들지만 반대쪽 준비. 자, 시작. 오늘 레아님이랑 여러분이랑 함께 하니까 즐겁네요. 저도요. 여러분도 같이 저처럼 힘들어하고 있죠? 저만 힘든 거 아니죠? 네, 자, 웃기지만 자, 웃으면서 중심을 못 잡으시면 안 돼요. 정신 집중. 체 지방이 나가고 있다. 뭐라고요? 화이팅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서 있는 다리 발바닥 집중. 딱 바닥 짚어주시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 마지막! 아, 그만! 후! 잘하고 있어요. 허벅지 두꺼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순환이 엄청 잘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동작 끊기지 않게 가야죠. 자, 그대로 왼쪽 다리 뒤로 보내서 이 자세 잡아줍니다. 체중은 앞에 발일까요? 뒤에 발일까요? 앞에 발! 그렇죠. 앞에 발에 체중 단단하게 실어주시고요. 무릎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자, 양손 앞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 멱살 잡고 당겨 팡! 반복 시작!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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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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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때 중요한 거 당기면서 내 몸이 무릎이랑 만나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속도 빠르게 하나, 둘! 후. 힘들다?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 포기하지 않는다! 갑시다! 그럼 멱살! 멱살! 후! 후! 얼마 남았어요? 진짜 얼마 남았어요? 여러분 집중! 집중! 진짜 얼마 남았어요? 자, 5초 남았습니다! 후! 후! 무릎 조금 더 높게! 하나, 둘! 저보다 일찍 끝내시면 어떡해요? 하이파이브! 여러분 하이파이브! 반대쪽 준비! 앞에 발에 체중, 뒤에 발 체중 없어요. 자, 시작! 하나, 둘! 그렇죠. 중요한 거 중심 잡기! 리듬 타면서 저희 속도 말고 여러분의 속도를 따라합니다. 멱살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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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요. 자, 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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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괜찮으시죠? 자, 여러분!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얼마 남았어요? 진짜 얼마 남았어요? 자, 얼마? 5초, 5초, 5초. 시작! 후! 후! 3, 2, 1, 그만. 하체 끝! 여러분, 저처럼 숨이 차고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워. 지금 1세트 끝나가지고 나가려는 분 계시죠? 아직 끄면 안 돼요. 왜 끄면 안 되냐? 이제 2세트는 뱃살이랑 상체 뽀갤 수 있는 운동 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 한번 보고 자, 2세트 할지 말지 결정을 해보세요. 알겠죠? 너무 직격타였나? 자, 잘 쉬셨죠? 바로 상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손 앞으로 나란히 할게요. 자, 이때 중요한 거 딱 하나 기억할게요. 어깨 으쓱 해볼까요? 뒤랑 어깨 가깝죠? 자, 그대로 뒤로 천천히 쭉 내려줍니다. 멀어졌죠? 목이 긴 기린. 기린처럼. 자, 손 앞으로 나란히 해서 그대로 살짝 벌리고요. 왼손 위로 올라가면서 크로스 쭉. 자, 이때 가슴의 힘이 느껴져야 돼요. 쭉 겨드랑이 힘 긴장하듯이. 자, 다시 벌렸다가 반대쪽. 그냥 오른손 위로 반복합니다. 시작. 중요한 건 쪼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스퀴즈 완전 쫙 쪄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 팔꿈치가 구부려지시면 안 돼요. 구부려지지 않고 쭉 펴서 크로스 가능한 한 갈 수 있는 정도로 크로스 해주시면 돼요. 하면서 주의할 거 어깨 올라가면은 안 돼요. 길게 그렇죠. 가슴 펴주시고요. 그렇죠. 약간 가슴 주변 쇄골 아래가 뻐근하게 힘들어 가시는 느낌 느껴지실 거예요. 화이팅.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더 빠르게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후! 자, 그대로 양손 옆으로 만세. 자, 그대로 이번에는 위로 크로스 할 거예요. 쭉 옆으로 넘겨주시고 돌아왔다가 이번에 반대 손이 뒤로 반복합니다. 시작! 후.
자, 이번에 중요한 건 어깨를 내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깨가 그냥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팔이 쭉 길어져요. 머리 위에 과일 나무 있다고 생각하면서 과일 따려고 해주시면 돼요. 아우 손이 안 닿아. 손이 안 닿네. 이런 느낌. 어깨 주변 뻐근해지시면 돼요. 어디서 힘들다는 소리가 나시는데 잘하고 아파, 계신 아파요. 거예요. 그렇죠. 어깨가 아파요. 어깨 아파요? 어떡하지? 잘하고 계신 거예요. 화이팅! 마지막!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번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다리, 자 골반 넓이를 벌려주시고요. 자, 양손 허벅지 위에 올려서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손, 다리에 체중 지지해줍니다. 이때 등을 완전히 펴줄게요. 가슴 쭉 펴고 날개뼈 모아주듯이. 자, 이 자세 유지하면서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해줄게요. 자, 엄지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대로 Y자 그리듯이 귀 옆으로 올립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왔다가 올립니다. 자, 시작했어요. 계속 반복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때 중요한 거 아까 등 편 거 계속 유지해주시고요. 아, 코치님 이 동작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시면은 상체를 좀 세워서 해주실게요. 자, 선택적으로 내 몸에 맞게 해주시면 돼요. 잘하고 계세요. 자, 팔이 귀 옆에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최대한 해주시면서 등 주변의 긴장감 느껴주시면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쭉 끌어올려주시고, 자, 마지막 한 번 더. 잘하셨어요. 자, 일어나지 마요. 자, 일어나시면 안 돼요. 자, 상체 숙인 상태, 그 상태 유지할게요. 이번엔 손, 엄지척 팔꿈치 옆구리 장착! 그대로 새끼손가락 뒤로 쭉 보냅니다. 이때 팔꿈치 펴면서 팔 뒤쪽에 힘 느껴지시면 돼요. 자, 팔꿈치만 구부립니다. 팔꿈치만 펼게요. 로봇처럼 팔꿈치만 움직일 거예요. 시작! 구부렸다가 폈다가 구부렸다 폈다가 펼 때 후! 그렇죠, 잘하고 계세요? 펼 때 후! 집에 물병이나 아령, 덤벨 같은 거 있으시면 쥐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없으시면 이렇게 맨손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맨손으로 하는 만큼 자세 좀 더 집중해주시면 돼요. 이때 팔꿈치가 내 몸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꽉 붙여서, 그렇죠, 꽉 붙입니다.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좀 빠르게 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하셨어요. 자, 잠깐 쉬면서 저 보세요. 양손 바닥에 짚을 거고요. 어깨 넓이로, 그리고 손바닥 완전히 편 상태에서 왼발 뒤로, 오른발 뒤로 플랭크 자세 만들었다가 다시 왼발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그리고 일어나면서 와 끝났다 이런 느낌으로 일어나 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양손 바닥으로 떨어뜨릴 준비. 자, 앉습니다. 앉으면서 바닥 짚고, 자 그대로 왼쪽 다리 쭉, 오른쪽 다리 쭉. 자, 이때 중요한 거 겨드랑이 힘 줘야 돼요. 바닥 힘차게 밀고, 자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일어나면서 와 끝났다 반복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 속도 맞춰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만세. 네,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하시다가 속도가 너무 빨라요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내 자세에 맞춰서 속도 천천히 해주시면서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이때 버텼다가, 그렇죠. 자, 많이 안 앉으시는 분 있어요. 앉았다 와야 돼요. 앉았다 와야 돼요. 그렇죠. 한 번 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만. 자, 이번에는 매트 뒤로 가볼게요. 네, 신나게. 아까 다리가 움직였잖아요. 이번엔 팔이 움직일 거예요. 다리 어깨 넓이. 자, 그대로 숙입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 하면서 손을 바닥에 짚어볼게요. 자, 유연성 때문에 안다 하시는 분은 무릎 살짝 구부려줍니다. 자, 그대로 앞으로 걸어갈게요. 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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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금. 아까 그 자세 나왔어요. 플랭크 자세. 그렇죠. 이 자세 찍었으면 다시 돌아올게요. 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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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금. 일어나서 또 만세 끝났다. 반복할게요. 시작. 찍고 하나, 둘, 셋, 넷. 돌아올게요. 하나, 둘, 셋, 넷. 만세. 그렇죠. 반복합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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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 중요한 거는 호흡 계속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돌아올게요. 하나, 둘, 셋, 넷. 만세. 그렇죠. 반복합니다. 자,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이때 무릎 펴면서 가세요. 무릎 펴면서 가세요. 그렇죠. 무릎만 신경 쓸게요. 무릎 계속 편다. 나는 무릎을 편다. 나는 무릎을 펼 것이다. 내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잘하고 계신 거예요. 노력하고 계시면 돼요. 자, 올라와서 끝내겠습니다. 그만. 자, 그 다음 힘드시죠? 여러분 앉으세요. 네, 엎드리실게요. 자,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무릎 살짝 뒤로 뻗어주세요. 중요한 거 바닥이랑 내 몸통이 수평돼야 돼요. 이렇게 꺾이면 안 되고 이렇게 말려도 안 되고 편하게 아랫배 긴장 주시고 팔꿈치는 너무 넓지 않게 좁게.
자, 왼쪽 팔꿈치 위치 확인하셨죠? 왼쪽 팔꿈치 위치에 손바닥 대세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 반대 갈 거예요. 오른쪽 팔꿈치 위치에 오른손 올리면서 빠! 내려갈게요. 팔꿈치 대고 반대쪽 손 위치에 팔꿈치 대고 요 동작 반복합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반복합니다. 자, 반대도 할게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자, 한 번씩 번갈아 가시면서 해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 내 엉덩이가 막 이렇게 이렇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엉덩이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하나, 둘, 하나, 둘. 자, 귀랑 어깨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멀어진다. 그렇죠. 좋아요.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너무 쉽다 하시는 분, 무릎 펴고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아,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마지막! 그만! 후! 자, 앞쪽 불타죠? 뒤쪽 불태우러 갑시다. 엎드릴게요. 엎드릴게요. 자, 다리. 어깨 두 배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뒤꿈치는 살짝 안쪽. 자, 양손 X자로 벌려줄게요. 귀에 너무 가까우면 목이 좀 힘들 수 있어서 좀 넓게 벌리셔도 괜찮아요. 자, 그대로 두 다리 위로 올립니다. 두 팔도 위로 올릴게요. 내려갈게요. 다시 올라옵니다. 후! 슈퍼맨. 반복할게요. 시작! 올라올 때 후, 후. 중요한 거 무릎 펴야 돼요. 무릎 펴야 돼요. 무릎 구부리시면 안 되고 무릎 펴셔야 돼요. 그렇죠. 꾸준히 이 동작 허리가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은 배를 살짝 바닥에서 뗀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셔야 돼요. 허리 많이 안 꺾이게. 그래도 힘들어요 하시면 네, 다리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하시면 조금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끝까지 갑니다. 자, 지금 손목만 올라가고 있어요. 팔꿈치가 올라가야 돼요. 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마치 잉어가 어항에서 나온 것처럼 바닥바닥! 하! 살고 싶어! 힘내세요! 시선은 바닥 봐야 돼! 시선은 바닥! 하! 마지막! 상체 끝!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복부 뽀개로 가겠습니다. 자, 일어나실게요. 자, 다리 그냥 편하게 서주시고요. 중심 잡을 거예요. 자, 중심 잡아주시고 양손은 귀 옆에 가볍게 등 펴고 있겠습니다. 자, 그대로 오른쪽 다리로 서서 왼쪽 다리 살짝 들어줄게요. 왼쪽 다리 뒤로 살짝 크로스 했다가 옆구리를 그냥 끌어올릴게요. 다시 콕, 후, 콕, 후. 반복 시작! 후, 그렇죠. 후. 중요한 거 중심 잡는 거랑 골반 높이보다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좋아요. 후. 그리고 내 팔 있죠? 팔보다 무릎이 뒤로 갈 수 있게. 후. 그렇죠, 잘하고 계시죠? 네, 중심 잡기가 어려워요. 딱 정면 보시고 내 몸에 집중! 이거 중심 잡기 너무 어려워서 다리가 안 올라가야 하시는 분은 그냥 옆으로 후, 후, 이렇게 반복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잘하고 계시죠? 화이팅! 그만! 바로 쉬지 않고 반대 갈게요. 준비! 자, 옆에 찍고 갑니다.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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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동작 하시다가 중심 잡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은 내려서 바로 반복해 주시면 돼요. 네, 우리 레아님 보시면서 쉬운 버전 따라해 주시면 되고요. 난 중심 잡을 수 있어요! 하시면 바로 옆으로 해서 중심 잡아주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옆구리를 올립니다. 근데 코치님, 이거 다리는 왜 이렇게 아파요? 중심 잡고 있어서 그래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 남았습니다! 마지막! 그만! 여러분 진짜 힘드시죠? 네. 우리 누웁시다. 누우세요. 누우세요. 힘들어라. 자, 다리 살짝 넓게 벌릴게요. 자,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요. 양손도 어깨 넓이로 벌려볼게요. 아까 슈퍼맨 할 때처럼 이번엔 뒤집어진 자세예요. 자, 왼쪽 손 들고 오른쪽 다리 올립니다. 터치, 터치, 터치 해주시면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내 상체 반대쪽 어깨가 올라와 있어야 돼요. 손을 올리는 쪽이 이렇게 손만 가면 안 되고요. 어깨로 올라와야 돼요. 자, 내립니다. 반대쪽 갈게요. 어깨가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자, 반복 시작. 자, 이때 중요한 건 어깨가 떨어져야 돼요. 상체가 떨어져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다리가 최대한 내 골반 가깝게 올라와야 돼요. 골반 가깝게 만나야 돼요. 빵! 그렇죠. 빵! 이거 하는데 코치님 목이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은 반대쪽 손으로 머리를 잡아주세요. 반대쪽 손으로. 후. 그렇죠. 잘하시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말아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마지막! 그만. 여러분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두 다리를 하늘 위로 올려볼게요. 그렇죠. 내 다리 한번 봐주시고 잘 있나. 자, 그대로 무릎을 펴주시고요. 무릎 펴기 힘드신 분은 구부리셔도 괜찮아요.
자, 양손 머리 뒤에 올려주시고요. 그대로 상체 올라옵니다. 우리 아까 크로스 했죠? 왼손 앞으로 뻗어서 크로스. 내려갑니다. 다리는 고정. 반대쪽 크로스. 자, 반복 시작. 그렇죠. 그렇죠. 가능하시면 무릎을 살짝 펴주시고요. 어려우시면 구부리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자, 내 손끝을 바라봅니다. 내 손끝이 저 복숭아뼈에 닿을 수 있을까? 이런 바람으로 하! 하! 자, 하시다 보면 여러분 점점 등이 바닥에서 안 떨어지실 거예요. 네, 떨어뜨리셔야 돼요. 떨어뜨리셔야 돼요. 내 등짝에 압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빠세! 다! 네, 안님 힘내세요! 아, 제 손이 이제 점점 안 올라오는데? 자, 이때 힘내셔야 돼요! 이때 힘내셔야 돼요! 자, 마지막! 그만! 와우! 자, 그대로 이게 무슨 일이야? 다리를 뒤로 부어잡고 일어나세요! 그렇죠, 그대로! 살짝 누워서 두 다리를 떼세요. 두 다리 올려주시고 농구 드리블 하듯이 공을 들어서 오른쪽 다리 아랫밑으로 톡! 그렇죠, 반대쪽 다리 훅! 반복 시작! 자, 이거 계속 무슨 힘으로 버틴다? 뱀으로 버틴다. 힘들면 뭐 한다? 쉬지 않는다! 힘들면 쉬었다가 해주셔야 돼요. 자,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힘들 땐 웃으세요. 그렇죠, 웃으면 그래도 힘들어요. 그래도 웃는 게 나아요. 자, 힘내세요. 어디 가세요? 시작. 호흡 참지 마시고요. 코치님 허리 아파요 하시는 분은 다리를 대고 해주세요. 다리를 대고 상체만 살짝 숙여서 해주시면 돼요. 아직 할 수 있잖아요. 힘내세요. 다리 떼세요. 화이팅. 얼마 남았어요? 마지막. 그만. 아우, 힘든데. 힘든 거 잠깐 느꼈다가 뒤로 다시. 어디 가세요? 일어나. 복근해야지. 자, 복근에 칼을 맞은 것 같아요. 그 느낌으로 누웠다가 두 다리 살짝 올려 손 앞으로 나란히 해서 버틸게요. 자, 시작. 자, 이 상태로 버팁니다. 자, 이때 어디 힘들어 갈까요? 배에 힘들어 갑니다. 손으로 한번 배를 찔러 볼게요. 쿡쿡. 뱃살 말랑말랑한데 사이로 들어가면 단단하게 힘이 느껴지실 거예요. 느껴지시나요? 그럼 됐어요. 자, 이때 등을 살짝만 펼게요. 살짝만. 그럼 파들파들 떨릴 거예요. 그때 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잘하시고 있습니다. 아, 10초 왜 이렇게 길어요? 힘들면 다리 잠깐 쉬었다가 아우! 계속 해주시면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5초. 힘내세요! 화이팅! 같이! 5, 4, 4, 2, 1, 그만. 마지막 동작!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하면 끝났어요. 여러분 저 따라오세요. 저 따라오세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진짜로. 엎드립니다. 팔꿈치 어깨 넓이로 대어주시고요. 마지막 동작이니까 집중해서 할게요. 자, 팔꿈치 대고 양손 바닥 짚어주시고 두 다리 무릎 뒤로 보낼게요. 자, 그대로 다리는 살짝 어깨 넓이에서 자, 이제 무릎 펼게요. 플랭크 자세. 엉덩이 바지 먹는 자세로 힘 꽉 주시고 자, 이 자세에서 저 따라오실게요. 왼쪽 무릎 구부리면서 바닥 톡 찍었다가 돌아올게요. 그렇죠. 오른쪽 무릎 반복 시작. 매트 톡, 매트 톡, 왼쪽. 자, 이때 너무 힘들다고 무릎 쾅 떨어뜨리면 무릎 관절이 아프겠죠. 살짝, 살짝, 그렇죠. 중요한 거 골반 틀어지지 않아요. 무릎만 살짝, 그렇죠. 건드려주는 거예요. 복부 힘 빡, 복부 힘 빡, 그렇죠. 잘하시고 있어요. 하다가 힘들어서 막 허리가 내려갈 수 있어요. 이때 힘드신 분은 그냥 무릎을 대고 이렇게 버텨주시면 돼요. 잘하시고 있어요. 자, 진짜 얼마 남았어요. 3, 2, 예, 여러분,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 쿨다운 합시다. 자, 정해보시고, 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오른쪽 다리 옆으로 살짝 구부려서 보낼게요.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 할 거예요. 자, 다리 최대한 멀리 보내주시고, 손 무릎 위에 얹어서 그대로 쭉 무릎 밀고 나갑니다. 그렇죠. 스트레칭 유지할게요. 네, 안쪽이 당기는 느낌 느껴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만큼 유지해 주시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아래로 내려주신다는 느낌이에요. 좋아요.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동일하게 반대쪽도 갈게요. 옆으로 멀리, 최대한 발 멀리 보내주시고요. 버티는 다리 엉덩이 힘주면서 옆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발끝이 무릎을 넘어가신다 하면은 발을 좀 더 멀리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안쪽에 당기는 느낌 나시면 잘하시는 거고요. 너무 무리하게 따라하진 않을게요. 호흡하시면서 좋아요. 잘하시고 있어요. 이렇게 돌아올 때 천천히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옆으로 보낼게요. 네, 앞이 아니라 옆으로 보내주시고, 자, 그대로 옆으로 천천히 숙여줍니다. 그리고 위에 손, 네, 어깨, 귀 타면서 쭉 넘길게요. 반대 손으로는 옆구리 살짝 짚어주시고요. 시선은 천장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손 저 멀리 길게 뻗어주시면은 더 옆구리 쪽에 스트레칭이 돼요. 천천히 돌아옵니다. 반대쪽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옆으로 뻗어주시고요. 무릎 펴주시고 골반 잡아서 천천히 옆으로 숙이겠습니다. 그대로 위에 손 팔꿈치 최대한 펴줄게요. 팔꿈치 잘 안 펴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네,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되고요. 내려가면서 구부려진다면 가능한 정도까지다. 반대손으로는 옆구리 살짝 잡아주시고요. 시선 천장 볼게요. 그만.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그대로 내 오른쪽, 저는 뒤로 보여드릴게요. 정강이가 왼쪽 종아리의 중간 부분에 닿도록 해주셔서 네, 천천히 앉을 거예요. 아우, 아픈데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뼈로, 정강이 뼈로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그대로 엉덩이 가볍게 좌우로 움직여줄게요. 네, 집에 폼롤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근막이완 마사지. 천천히 왔다 갔다 반복해줍니다. 오케이, 돌아오시고요. 동일하게 반대쪽 갈게요. 네, 정강이를 종아리 중간에 얹어주시고 그대로 앉을게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아프지 않은데요 하시면은 위치를 조금씩 내 몸에 맞춰서 바꿔서 해주시면 돼요. 종아리 너무 많이 아프신 분은 내 손으로 상체의 체중을 바닥에다 조금 둡니다. 그러면은 실리는 체중이 조금 덜 신게 되겠죠? 괜찮으신 분들은 더 깊게 앉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만 돌아오시고요. 자, 그 다음 편하게 앉아주실게요. 다리 편한 자세 해주시고요. 양손 깍지 껴서 뒤로 쭉 내려줍니다. 그리고 가슴 열어주실게요. 내 손가락 등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해주시고요. 내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게 아니라 뒤로 쫙 펴서 호흡 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선도 살짝 올려주실게요.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그대로 오른쪽 다리는 펴주시고 왼쪽 다리를 꼬아서 올려주실게요. 그 상태에서 반대손 팔꿈치로 무릎을 밀어주시고 시선은 뒤로 넘기겠습니다. 트위스트. 이때 중요한 거 시선이랑 어깨가 완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돌려주시고요. 가능한 정도까지만 밀어주시면 돼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릎 세워주시고요. 그만 천천히 돌아오실게요. 동일하게 반대도 가겠습니다. 시선 반대로 보시면서 내 몸통 비틀기. 팔꿈치로도 밀어주시고 손으로도 버티면서 돌려주시면 돼요. 호흡은 참지 마시고 편하게 그만 천천히 돌아오십니다. 자, 그대로 엎드려 볼게요. 엎드린 자세에서 양손을 옆으로 살짝 구부려 주시고요. 자, 시선은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그대로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내 왼쪽으로 쭉 넘겨줍니다. 이때 내 왼쪽 가슴, 어깨 앞에가 스트레칭 되는 느낌 드시면 네, 잘하고 계신 거예요. 호흡 편하게 할게요. 혹시 무릎이 아프시거나 불편하시면은 무릎을 많이 넘기지 마시고 조금 덜 넘기셔도 괜찮아요. 그만 천천히 돌아오실게요. 자, 고개 반대로 넘기셔서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그대로 다리 넘겨서 옆으로 호흡 편하게 해주시고요. 혹시 이 동작 하시다가 어깨가 너무 불편하시다 하면은 많이 넘어가지 마시고 네, 살짝만 넘어가 주신 상태에서 진행해 주실게요.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호흡 편하게 반복합니다.
그대로 천천히 돌아올게요. 자, 그대로 천장 보고 누워볼게요. 자, 누우신 상태에서 자 양쪽 무릎 구부려서 끌어안아볼게요. 네, 최대한 깍지 껴서 내 몸 쪽으로 끌어안아주시고요. 그리고 좌우로 가볍게 살랑살랑. 골반 주변 가볍게 긴장 풀어주시면서 네, 왔다 갔다 움직여주실게요. 그리고 최대한 안아주시고요. 가볍게 자 그대로 다리 위로 올려서 양손 자 그대로 다리랑 팔 쭉쭉쭉 털어줄게요. 아이고 고생했다 내 팔다리 가볍게 털어주시고 네 바닥에 살포시 툭 떨어뜨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38분 전신 올인원 운동 3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고생 많았어요. 여기까지 하신 여러분 진짜 진짜 너무 대단해요. 나도 이렇게 한번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고 내일 분명히 근육통 옵니다. 이거 진짜 딱 3일만 하면 근육통 없어지거든요. 또 대댓글로 댓글 챌린지도 한번 하면서 작심삼일 딱 끝내면 근육통도 사라지고 내 운동 습관도 길러질 거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쉬워지실 거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반이 나 해내셨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 38분 전신 올인원 운동이 전신을 한꺼번에 다 뽀갤 수 있는 운동 영상이긴 하지만 매일매일 40분이라는 운동 시간을 내기는 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날을 위해서 저희가 10분 압축 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압축 버전? 예스! 압축 버전이 다음 주 일요일에 찾아갑니다. 10분이어도 알차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 주 일요일에 10분 압축 버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독? 그렇죠. 구독하세요, 여러분. 지금 구독, 네, 지금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한번 보시고,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고, 댓글 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